의료법상 전후사진 공개 및 설명, 수술 장면에 대해서는 광고로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는 내용에 제한이 없어 더 자세한 설명을 할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목과상에서 근육 묶기와 지방 흡입의 오류와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과상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근육 묶기와 지방 흡입입니다. 목의 지방은 얕은 지방과 깊은 지방이 있고, 얕은 지방은 잘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젊은 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제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깊은 지방입니다. 지방 흡입으로는 깊은 지방을 제거할 수 없으며, 얕은 지방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샘이 활경근 아래로 크게 있기 때문에 이를 근육 묶기만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큰 침샘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얕은 지방을 흡입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울퉁불퉁하고 오히려 가루주름이 심해지면서 더 나이 든 목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 실등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더 심해지고 나이 든 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에서는 얕은 지방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야 이와 같은 모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과상을 하여 울퉁불퉁한 모습을 개선시켰고 가루주름을 개선하였습니다. 목과상은 광범위한 박리, 그리고 얕은 지방의 균일한 보존, 깊은 지방 침샘 이복근의 깊은 조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면과상과 목과상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턱 라인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안면과상을 받은 많은 환자들은 턱 라인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수술이 실패했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평가를 정확하게 하여 목과상을 같이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방 흡입을 하였으나 더 나이 든 목이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박리와 얕은 지방을 잘 보존하면서 균일하게 거상을 하고 깊은 조직을 제거하였습니다. 닥터 마틴은 과거 자신도 활경근이 보일 정도로 얕은 지방의 완벽한 제거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실수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논문에서 근육 묶기와 지방 흡입을 얘기하지만 목과상에서 중요한 것은 얕은 지방을 잘 보존하며 깊은 지방, 침샘, 이복근의 딥 티슈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